프랑스제들이네요. 깔끔하고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성능이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루어, 색다른 루어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루어, 스피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세상에 수많은 루어가 있습니다. 뭐 가지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루어가 많이 있죠. 과거에 제가 루어 책을 쓰면서 이게 2005년도에 초판 루어낚시 백문천답이요. 2005년도에 초판을 했으니까 어우 이제 금년으로 2024년 기준으로 딱 20년 됐습니다. 그때도 루어를 종류를 설명을 하는데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어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분류하느라고 애를 먹었었는데 제가 처음 루어낚시에 입문하던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에는 루어가 단순했어요. 국내에서도 단순했고 해외에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크게 분류하면 금속인 루어와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루어, 금속 루어와 금속이 아닌 루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었고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금속 루어에는 스푼과 스피너가 있었고 뭐 지그도 있을 수 있었죠. 금속이 아닌 루어는 플러그.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소프트 플라스틱 베이트, 그러니까 웜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국내에는 사용될 일이 없었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였는데 이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제 조금 분류를 해봐요. 플러그 안에 뭐 물에 뜨는 거, 타버터, 뭐 가라앉는 거 있다, 뭐 그다음에 형태별로 따진다 그러면 뭐 미노도 있고 뭐 크랭크베이트도 있고 뭐 그런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루어는 점점 세분화되고 계속 새로운 게 개발이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루어를 몇 가지의 특징을 합쳐서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루어도 탄생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돼서 복잡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요즘같이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루어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 루어 중에서 가장 잘 낚이는 루어, 뭐 어떤 상황에서도 물고기를 유혹해낼 수 있는 루어라면 저는 자신있게 스피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배스용 스피너 베이트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요. 이번에는 이런 보통 스피너, 블레이드와 몸통이 한 몸인 그런 이런 형태의 정통 스피너만 얘기하려고 해요. 뭐 이런 데 놓아서 항상 소갈이 낚시 갈 때도 좀 가지고 갑니다. 종류별로 큰 거 작은 거 다 합쳐서요. 이제 보관하고 있는 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스피너 쓰면 꺽지 킬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계류의 산천어 이와나라는 거, 일본에만 있는 곤들메기 종류, 뭐 그런 것들을 잡는 전용 루어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의 옛날 루어 낚시 참고 서적 이런 거를 이렇게 단행본을 읽어보면 스피너가 벌레를 닮았다 그래서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진 벌레가 이렇게 블레이드처럼 바짝바짝 한다거나 날개짓을 물속에서 할 리도 없고 그냥 회전 날개의 전멸 효과가 물고기의 그 시각적 자극을 최대로 주는 거. 이 스피너의 그 회전하는 날개, 회전하는 이 블레이드가 이 육식성 어류의 그
육식성 어류의 그 본능, 공격성 이런 거를 자극을 아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아주 큰 것 같아요. 최신 루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부터 일본 낚시 잡지에 많이 나오는 그 이제 블레이드 지그라고 있어요. 블레이드 지깅. 그것도 아니고 지그에 블레이드를 하나 결합시킨 거예요. 특히 삼치 낚시 또는 그 뭐 알부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작은 부실이 방어 새끼 같은 걸 굉장히 등푸른 생선 종류의 효과가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에 브레이드를 결합한 거. 뭐 이게 뭐 브레이드 지그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아주 예전부터 있던 스타일이고요. 지그에다가 이렇게 브레이드 하나 결합시킨 형태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초고속으로 감으면 삼치 입질이 좋아집니다. 거기에 블레이드 하나 추가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반짝반짝 하니까. 농어의 낚시에 쓰는 그 왜 지그 스피너 있지 않습니까? 그 스핀 지그라고, 스핀 바이브라고도 하고.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루어인 양 막 해외 그 특히 일본 낚시 잡지에서는 막 뭐 그랬는데 옛날부터 있던 루어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베스 낚시에서는 블레이드 튜닝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지그 헤드 아래에 블레이드를 결합한다거나 아니면 웜을 세팅한 거에 사진처럼 바늘에 블레이드를 하나 세팅을 한다거나 뭐 그만큼 이 블레이드 회전하는 날개가 효과적이라는 그 반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증거겠죠? 역시나 이렇게 조과에 직결이 되는 효과가 아주 좋은 이 블레이드 붙은 이 스피너, 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일찌감치 등장을 한 루어입니다.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에 미국 시장에서 뭐 이미 스피너는 팔리고 있었어요. 그 스푼 루어의 시조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뷰엘 스푼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뷰엘 스푼이 처음 특허를 내서 스푼을 판매할 때 스피너도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좀 보시면 제 자료 책에 이런 그 그림도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미국 브랜드 중에 힐데브란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너 베이트로 유명한 힐데브란트. 힐데브란트가 루어 판매를 하기 전에, 메이커를 만들기 전부터 그 자기 와이프의 머리핀에 다임 동전을 결합해서 스피너를 만들어 썼다 하는 그 얘기도 유명하고 실물도 남아있고요. 사진 보시는 이거. 그렇게 스피너는 역사가 아주 깊은 루어입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스피너 회전 날개는 잘 낚인다는 증거일 거예요. 자, 스피너의 브랜드는 대부분 유럽 제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미국 제품도 있습니다만 특히 프랑스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맵스, 브레통, 블루폭스, 루블렉스, 프랑스제들이네요. 성능이 아주 좋죠. 생김생김은 그렇게 뭐 깔끔하고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펜더 마틴, 이탈리아의 펜더 마틴,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이 마일란들, 뭐 아부, 미국에는 이제 그 루스터 테일이라는 거 있고요. 브레이드의 결합 방법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스피너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전통적인 모양이 이제 이런 겁니다. 가운데 철사에 이런 클레비스라는 부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브레이드를 결합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흔한 그 펜더마틴이라는 블레이드 자체 구멍을 뚫어서 관통시키는 방식, 두 가지. 이런 관통 방식은 요 펜더 마틴하고 미국의 그 루스터 테일이 그런 게 많고, 나머지는 다 이런 클레비스 방식이 또 있고요.
어느 게 더 좋으냐? 그건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스피너가 이렇게 잘 잡힙니다만, 물고기 효과적, 낚시하는 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게 품질이 좀 안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날개만 돌아야 되는데 다 몸통까지 통째로 돌아서 낚싯줄을 꽈버리죠. 그래서 낚시 못하게 만들 정도로 심하게 꼬입니다. 또 급류에서 사용을 하면은 작동 불량인 경우 또는 너무 천천히 감으면 회전할 또 작동 불량인 경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고속으로 감아서 브레이드를 확 회전을 많이 시키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낚시 앵글러가 원하는 수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급류에 강한 그런 스피너를 좋아합니다. 스웨덴의 이 아부의 드롭펜이거나 마일란의 모델들, 서너 가지 모델들을 자주 사용을 해요. 이들이 급류용이라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한국에 보니까 스피너도 스웨덴제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제들이 좀 그래요. 아, 잘 안 떠올라요. 고속 회전을 해도. 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천천히 서 있는 물에서 브레이드를 확실하게 저속으로라도 돌려서 낚는다. 그러면 그 이탈리아제 펜더마틴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너를 저는 뭐 꺾지 낚시는 게 아니라 해외 갈 때 꼭 지참을 해요. 열대지방 어디 정글에서 낚시를 한다.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루어 스피너인 경우도 많아요. 뭐 뭐든지 낚이니까 스피너에는 일단. 그런데 요즘 왜 그런지 스피너 사용하는 분 거의 없죠. 꺾지 낚시에는 사용하는 분 아직 많이 있는데 초보자들 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사용들을 많이 안 하세요. 그렇죠. 잘 낚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쉬운 장면도 많아요. 저는요, 아직도 제가 루어 낚시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소양강의 그 피아시, 서울릴 낚시회 출조를 같이, 버스 출조를 같이 나갔을 때, 그 깊은 피아시 계곡에서 스피너를 던졌으니, 그 스피너를 따라오던 쏘가리 한 쌍, 두 마리, 그 옆에 꺽지 대여섯 마리가 무리를 져서 스피너를 쫙, 쏘가리 두 마리와 여러 마리의 꺽지가 그 스피너를 쫓아오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